자세히 나와 있는 기사가 있었는데, 뭔 내용이냐면, 애한 명이 죽기 전에 그래도 사랑해, 엄마, 뭐 이렇게 얘기했단 걸로 내가 들었는데, 그리고 애한 명은 좀 거부하고, 이렇게 반항했던 좀 흔적이 있었고, 엄마가 벌인 일이라고 하더만, 그거 아니야? 그것도 인천에서 이거 아니야? 아, 그건 다른 거야? 아이고, 비슷한 시기에 그러면은 이런 일이 저기 또 있었구나. 아하, 담양이야? 담양 맞아? 담양? 뭐라고 쳐야 나오나? 자매? 뭐라고 쳐야 나오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래, 엄마가 살았고, 엄마가 생활고에 그 기사는 좀 너무 충격적이었어. 딸한 명은 그냥 엄마가 날 죽이는구나, 뭐 죽어야지 하고 그렇게 죽고, 한 명은 반항했었는데 그래도 죽고, 근데 엄마가 살아버린 거지. 예. 너무 마음이 아프다, 진짜, 그건. 담양이 맞나? 실베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 4억 잃어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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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 기사가 뭐라고 치면 나와? 딸? 아, 그래, 이거 맞아. 카페에서 봤던 거 맞네. 그러니까 이게 25살, 17살 딸이 둘이 있었는데, 딸 살해한 엄마 징역 12년 받았다. 딸은 끝까지 사랑해를 외쳤다. 전남 담양군 담양교 인근 차량 안에서 친딸 25살과 17살 딸,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 사기를 당해가고 4억 원을 그냥 잃어버렸대. 경매 직전인 건물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A라는 사람이,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은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돈을 주겠다는 박 씨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전 재산을 다 날린 거야. 4억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가지고 두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세상을 뜨기로 계획했었다고. 첫째 딸인 B 씨는 이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근데 이제 C 양은 사건 당일까지 자신이 살해될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대. 그래서 가족끼리 그냥 어디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차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의 옷가지랑 흉기를 챙겨 나와가지고 B 씨랑 C 양과 함께 차량에 올라탔다. 운전을 하면서 다른 손으로 동생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자매끼리. 첫째 딸이랑 둘째 딸이랑.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차를 하고 나서 엄마가 이제 칼로 그렇게 흉기로다가, 가족끼리 자주 놀러 가던 장소였다는데, 첫째 딸은 별로 반항을 안 하고, 그러고 이제 죽은 거야. 근데 이제 시안 같은, 이제 둘째 딸 같은 경우는 몰랐잖아. 죽기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결국 엄마의 계획에 동의를 했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의 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다량 출혈로 숨지기 직전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발견돼갖고 병원에 옮겨진 거지.
그래서 재판부가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돼서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극심한 상실감과 우울함으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던 딸들을 더 이상 책임지기 어렵다라는 절망감에 빠진 거야. 그러나 성인에 가까운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박탈당한 채 이게 판결이 어떻게 됐을까? 생을 마감토록 한 행동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라고 재판부에서 그렇게 밝힌 거야. 어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두 딸들도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지만 어머니가 전 재산을 날리고 돈을 그렇게 그런 상실감으로 인해서 세상에 태어난 각자의 어떤 그걸로 본 거지. 판결이 참. 그래서 생을 마감토록 한 행동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12년형을 준 거야. 심지어 둘째 딸은 첫째 딸과 달리 범행 당시에서야 A씨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게 블랙박스로 알게 됐나 보다. 실제로 죽기 싫다는 취지의 분명한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 범행의 죄책은 이를 말할 수 없이 무겁다. 첫째 딸은 범행 전부터 어머니와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둘째 딸 역시 결국은 어머니의 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피해자들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등 부모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너무 안타깝지 않냐? 자, 그럼 이제 사기친 새끼는 어떻게 됐을까?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법상 사기,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뒤 광주지법으로부터 징역 10년을 받았다고. 박 씨라는 사람이 이 애엄마 이 사람 A 씨를 비롯한 지인들을 속여서 15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와, 저 새끼 어쩌냐? 아니 근데 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아니 딸도 이게 그 부모한테 그 재산 상속을 안 받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고 그러면은 그 부모의 빚이 딸에게 안 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그 빚을 냈건 전 재산을 잃었건 빚이 없건 근데 자신의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두 딸까지 목숨을 앗아갔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로 그거에 동의했다는 것 자체가 상속 포기하면 되잖아. 근데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이 두 딸은 별개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게 있을 텐데 그니까 엄마가 좀 너무 충격이 심해갖고 저런 선택을 한 것 같아. 딸들도 영혼의 시작에 아니 왜 못해? 영혼의 시작해가지고 충분히 둘째 딸은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 아니 첫째 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25이면 그렇게 나이 많은 거 아니잖아 사회적으로다가. 알바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밥벌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야.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그래. 고시원 생활 처음에는 고시원 생활 하면서 할 수 있어. 극단적인 선택은. 그러니까 내가 저들의 인생을 다 재단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 그래 악착같이 벌고 하면은 1년에 저 돈 1,000,000원도 못 만져? 악착까지 살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참, 나 너무 안타까워. 거기다 또 광주는 또 물가도 싸고 그렇잖아. 야. 엄마가 가스라이팅 한 것 같아, 내가 봐도.
안타까운 일이야. 넘어갑시다. 주희 인스타 상황. 내가 알던 그 주희가 맞나? 트로피카나 그 선전하던 거 주희 맞아? 오. 주희도 무슨 논란 있지 않았나요? 그래, 팀내 왕따 논란. 난 그 밖에 그거랑 그 주희 제니 이거밖에 안 떠올라. 존나 띠꼬운 표정 짓고. 예뻐서 쳐다본다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좀 뭔가 표정이 좀 띠꺼워 보이는 표정이라서. 블리치 연재 끝나지 않았냐? 근데 블리치 작화라는 게 왜 뜨는 거야? 블리치 안 끝났어? 원나블은 십덕 아닌데? 아, 이제 다시 나와? 아, 그래요? 관심 떨어졌어, 근데. 군에서 이게 참 군에서 헬기 추락해서 다쳤어. 응? 헬기에 탑승한 뒤 환자를 실려고 착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군의관이 명령 받아서 군의 헬기 타라고 환자 이송 중에 자기가 떨어진 거야.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다쳤어. 근데 이게 착륙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락한 사고는 국가의 수호나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관련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보훈청에서 국가 수호랑 관련 없잖아, 그거. 이렇게 된 거야. 군 의무헬기에 추락해가지고 국가유공자가 그래서 안 됐는데 두 달 만에 바뀌었어. 행심위에서 야, 이 미친 새끼야, 국가유공자 맞아, 당장 바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네. 일단 무조건 빠꾸시키고 보나봐, 개새끼들. 여친이 임신했다. 여자친구 나이가 32이야 근데 벌어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인연이 빚만 1,000,000원이야 임신했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좋겠냐고 물어보네. 진지한 얼굴로 뇌도 아닌데 왜 물어보냐고 했다. 근데 여친이 되려 벙쪄서 무슨 소리 하냐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서 나 무정자증이라고 하면서 임신될 리가 없다면서 못 박았어. 여친이 그 말 듣더니 나보고 개 쓰레기 새끼라고 하고 욕하고 나갔어. 주겔에서 무정자증 썰 보고 급하게 임기응변한 거였는데 씨발 나 어쩌지? 저 늙은 여친이랑 쇠파 개념이었는데 제발 여친이 딴 놈이랑 떡치는 물란년이라 날 완전 버리고 떠났으면 좋겠다. 이거는 여자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애 스스로 지우고 그냥 안 보고 말걸? 엄청난 배신감에 걔 쓰레기라고 하고 욕하고 나간 거야. 이거는 왜냐면은 내가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너랑밖에 안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남자가 개새끼인 거야. 이건 진짜 반전으로 친자검사 해가지고 이 새끼 애였으면 좋겠다. 야, 여자가 괜찮은 여자니까 배신감이 저렇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간부가 병사한테 돈 빌리는 세대가 됐네. 시대가 2등병 일병들한테 돈 빌리고 갚지 않는 간부 처벌해달라는 강원의 모 부대 장병이 불만 제기를 했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따르면 도내 모 부대 소속 장병이라고 밝힌 A씨가 우리 부대 간부가 용사와 간부들에게 돈을 적게는 몇십, 많게는 몇백 단위로 돈을 빌려놓고 빌려달라고 계속한다. 타중대 용사들한테도 돈을 빌려달라는 아주 몰상식한 간부라며 온 지 며칠 안 된 2등병한테도 일병들한테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중이라고. 저거 100% 도박임. 군대 토토 문제 심각하더라. 무조건 토토네. 그러니까 이게 군대 내에서 핸드폰 할 수 있으니까 토토하는 거 아니야? 그지? 야, 방탄 진 12월 13일 입대하네? 아 진짜? 야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네. 드디어 가는구만. 드디어 가는구만. 그냥 가는 거 잘 하고 왔으면 좋겠다. 오히려 호감이야. 군대 갔다 오면 맞지? 최전방 간다고? 2024년부터 애 낳으면은 월 100만 원씩 부모 급여라는 것을 국가에서 준대. 2024년부터. 이게 워낙 저출산, 이제 진짜 출산율 좆박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일본은 이제 다시 올라가는 추세라고 하더만. 근데 우리나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지옥인 거지. 올해 만 0세와 만 1세의 가정 양육 시 월 3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내년에는 양육, 가정 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월 70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24년부터는 100만원. 한 살은 월 50만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된다. 너무 좋다. 드디어 나라가 재구실한다 라는 반응이 있고, 저걸 왜 줘야 되냐 라는 반응도 있고. 근본적인 해결은 역시 계속 외면하네. 근데 그 근본적인 거를 바꾸려면은 엄청난 그게 들어가지 않아? 그치? 사회야 그냥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정부도 도저히 이제 이거 근본적인 거는 못 고치니까 완전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싹 다 다시 프로그래밍 해야
출산율이 늘어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결혼한다 쳐도 애는 애 낳고 싶어? 나도 지금 이제 결혼 준비 중이긴 한데, 나도 주영이랑 사는 건 좋은데, 애기는 진짜 글쎄 그런 생각이 들어. 나라의 지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약간 혹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애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 애기 낳기 싫어. 그 악마 같은 울음소리 어떻게 참냐고. 애를 왜 낳냐? 집을 주니? 돈을 주니? 키워봤자다. 살면서 자신의 핏줄이 움직이는 기쁨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행복하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는데. 애 낳으면은 비교만 당하고 비교질 할 텐데. 결혼식장은 플레이하게야. 지옥 시작이라고? 그치, 내 쌍에서는 이래도 결혼식장은 진짜 풀 예약이라고. 그니까 나도 좀만 늦었으면 결혼식 한참 뒤에 할 뻔했어. 넘어갑시다. 존나 절망적으로 생각하네. 많은 아싸들의 신금을 울린 애니메이션이라고? 뭔데 이게? 엄마, 최근 드디어 일자리 구하라는 말을 안 하게 됐구나. 분명 손자를 보살펴 주느라 바쁜 거겠지. 뭔 말이야? 뭔 말이야? 넘어가. 요즘 대학생들 특 출석만 해가지 뭔가를 배워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공부보단 연애같이 무시해도 될 만한 것들에 몰두하고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하지도 않는다. 건전한 활동으로 자신의 역량을 늘리기보다는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 바쁘다. 술 먹고 롤하고 피방 가고 그리고 받은 학자금을 올바르게 쓰는 게 아니라 술집이나 파티 놀이한 데 써버리고 지식도 도덕도 돈도 없이 집으로 돌아간다. 요즘 대학생들 정말 한숨만 나온다. 에? 1311년 알바루스 펠라기우스? 이 새끼가 이 아저씨가 한 말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고. 유모차 디자인의 중요성이라고. 일마들은 아무리 다른 무리라고 할지라도 몸집이 크면 일단 리더로 생각하고 따라간다는 그런 습성이 있대. 습성 존나 귀엽다. 존나 특이하네.
뭔데 이거? 보자. 친구 남친의 친구. 그러니까 내 친구의 남친의 친구를 소개받았다. 여자네 그러면은? 33살 동갑남이고 본인이 먼저 친구한테 내 호구조사를 다 하고 번호를 받아가서 먼저 연락해놓고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존나 빡친다고. 친구 남친 친구야. 근데 여자는 보통 나이 많은 남자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남자는 한 살이라도 어린 여자를 선호하는데 저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럼 연하 소개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하 좋죠. 혹시 제 나이 모르는 상태에서 번호 달라고 했던 거 아니죠? 알죠 알죠. 제가 먼저 호구조사 다 하고 다 번호 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자꾸 연하 원하신다 그래가지고 기왕이면 그렇다는 거죠. 삐지셨구나. 삐지셨구나. 와 씨바 말투 봐라. 듣는 입장에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도 정상인처럼 보인다. 오랜만에 커뮤에서 정상인 여자 본다. 예? 연하에 뭐 악감정 있어요? 그냥 보통 그렇다는 걸 얘기한 건데 이게 서로 맞는지 아닌지까지 나올 건덕지가 되나요? 닥쳐 그냥. 첫 메시지도 연하가 아니라서 아쉽지만으로 시작하셔가지고 기분 나빴고요. 저를 매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그런 의도가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예민한 건가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요. 원하시는 분 만나세요 그냥.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마음에 들어서 일부러 체면 구기면서까지 연락처 받은 사람한테 저 정도 장난도 못 넘기시다니. 미친 새끼 또라이인가 이거? 와 자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친구들한테 뒷담 존나 깠겠지. 야 방송을 위한 연출입니다. 급의 발언이네. 친구들한테 뒷담 존나 깠겠지. 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거냐? 딱 보여줬는데 친구들이 네가 잘못했네. 저 새끼 병신이냐? 이래가지고 욕 존나 쳐놓고 나서 이제 아까 제가 좀 생각 없이 얘기한 것 이제 와서 수습하는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이런 새끼를 친구 두냐? 꼭 저렇게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병신 새끼들 있다. 나 공무원 준비한다. 공무원 박봉이 힘들다던데. 나 이번에 여친 생겼어. 요즘 팸이 많다던데.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래 축하한다 혹은 열심히 해 이러는데 이런 새끼들 꼭 있다고. 그니까 주위에 한 명쯤 있는 빌런들이네. 지가 호구조사 다 해가지고 후려치기 해가지고 기선제압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네. 가스라이팅 아우팅 다 있다. 플러핑 아우팅이 아니라 플러팅. 아우팅은 아니고 미안. 플러팅이 뭐냐면은 요즘 쓰는 용어래. 존나 불편하게 살지 그지? 또 여자 중에서 유난히 그 남자가 옆에 많고 여왕벌이라고 하지. 여왕벌 돌아다니다가 아무튼 그냥 주변에 남자들 계속 로얄 젤리를 갖다 바치거라. 나도 이건 설명이 잘 안 됐는데 도움을 확실한 서열을 느꼈어. 그러니까 어떤 자리가 있건 그 플러팅 그냥 그거야. 옆에 앉으면 그냥 이렇게 보다가 잘생겼다 이거 알지? 이런 식으로 약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잘한다. 되게 잘생긴 잘한다. 이거 괜찮아. 완전 근데 먹힐 것 같아. 괜찮아? 드리님 얼굴로 하면. 야 근데 그거 보통 강심장으로 안 되겠다. 꽤 난이도가 있어. 옆에 앉으면 그냥 이렇게 보다가 잘생겼다. 끼부리는 거 맞아. 그 좀 끼부리면서 자기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어필한다? 어, 약간 그런 거? 어, 그거 보고 그냥 플러팅이라 한대. 어. 그치? 존나 뭐 저런 게 참 피곤하게 사는 것 같아. 저 가스라이팅이나 플러팅이나 뭐 씨발. 그니까 참 피곤하게들 산다. 근데 저런 용어들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이제 막 퍼지고 이제 가스라이팅은 다 쓰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방송 작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최다 여초에서 많이들 한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밈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진짜 여초발 그게 엄청 커진 것 같아. 네. 그래서 다 쓰게 되는 것 같아. 예. 가스라이팅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거 아니야? 가스라이팅이란 것도 그냥 하나의 이거 한국말로 치면은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현혹시킨다? 어, 세뇌. 그렇지. 세뇌시킨다. 뭐 그런 거 아니야? 그지? 넘어갑시다. 아, 세계 여성 축구 팬들을 홀린 장면이라고? 맞아? 어, 잘생기긴 했더라 조규성. 이런 자료가 참 인구 소멸 우려 있는 80개 시군 20살에서 39, 그러니까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게 뭐냐면 그 기준이 20살에서 39세 여성 인구 비중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 뭔 말이야 이거? 20살에서 39살까지의 여성 인구 비중이 할머니들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야? 아무튼 사실상 인구 재생산 수급이 안 돼가지고 매해 인구 감소 중인 지역이라고. 여기가 전부다. 여기가 전부다. 그러게 전라도 쪽은 진짜 완전 십척났네. 그리고 이제 충북, 충남권 그지? 요쪽 라인들 의외로 강원도 많다. 어 맞아, 원주나 이런 쪽은 괜찮아. 보니까 원주 대박이던데? 원주 사람 많더라? 왜 많은 거요? 강원도 원주에? 나 오줌 싸고 올래. 오줌 싸고 와야 띠? 그 강원도 원주 갔다 왔는데 거기 진짜 괜찮더라. 유흥가도 많고 시내가 괜찮게 잘 돼 있어. 강원도라는 느낌이 안 들어.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인구수가 좀 줄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해. 나도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해.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이 너무 많이 산다는 느낌도 좀 있어. 모르겠다, 내가 이쪽에 살아서 그런지. 왜 뭐 닉네임 뭐 쳐낼 사람도 알아서 매니저들 쳐내겠지. 누군마 누군데 닉네임이 씨발놈이. 누군마 닉네임이 누군마야? 누군마 일로 와. 어디 있어? 아, 보이지도 않아. 씨발 못 봤어 나는. 형 몽골 땅덩어리 보면은 인구수 300만 명밖에 안 돼. 우리나라 인구수 지금 존나 많은 거야. 적정 인구수 1000만이야 임. 근데 이제 먹고 살기 좋은 나라에서 많이 떨어지잖니 몽골은. 야 사실상 몽골은 거의 뭐 소 말젓 먹고 막 이런 것 아니야? 야 몽골 땅덩어리에 비해서 인구수가 30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는 핸드폰 우리가 진짜 문화 혜택도 많이 못 누리고 완전 떨어지게 되는 거야 사람이. 너 그거 생각 안 해봤냐? 몽골도 람보르기니 타고 다닌다고? 아 물론 상위 1%는 그러겠지. 상위 0.1%는 아직도 사냥하고 다니고 약간 그런 뭐라 그러지? 이렇게 그 여기저기 다니는 그 사람들? 뭐라 그러냐 그거 보고? 유목민들 그지? 사냥 같은 소리하고 있네. 10%도 안 됨. 아니 그치 않아? 아니 그러니까 여행 유튜버들 영상 보면은 그 몽골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거기에 그 아주 정말 시골 느낌? 우리나라의 완전 깡촌 시골 있잖아. 해 뜨면 나와가지고 그냥 뭐 저 농사일 하고 그러고 건물 하나 모여가지고 거기서 마을에서 수십 년 동안 산 사람들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커피나 한잔 하고 있고 그런 느낌의 그런 농촌 도시 뭔지 뭔 말인지 도시도 아닌 완전 농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 거지. 그 마들 몽골 관광 체험단일 듯 그들도 맥날에서 빅맥 먹어. 그래? 몽골의 신이 따로 있어? 그래 몽골에는 이런 유목민들이 많지 않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장을 보러 갑니다. 아 다 있네. 야 그래 이런데 아니 물론 시내도 있고 하긴 하겠지. 인구 감소되면은 사실 좋을 건 없을 것 같아. 국가 경쟁력 엄청 떨어져가지고 이제 못 사는 나라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경제 침체와가지고 전국민들 행복지수 존나 떨어지고 막 개박살 나가지고 물가 개높고 막 못 사는 사람도 엄청 많아지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문화 혜택 이런 것도 완전 떨어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외국인으로라도 채우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나도 좀 하게 된다니까. 근데 이제 좀 소말리아나 이런 쪽 말고 조금 다른 베네수엘라나 우크라이나나 그렇지. 아무튼 지금 봐봐.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군은 이제 울릉도 인구수가 9,000명. 와. 애들 안 낳으니까 영양군. 옹진군. 양양
단양. 큰일 났네 진짜. 인구 3만 명 미만인 지자체 매년, 매년마다 100명에서 200명씩 감소 중이야. 대부분이 노인이라고. 30년 내에 인구가 절반 이상 사라질 것으로 예상 중. 경북지방 소멸지수. 경북, 강원은 소멸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엄청 늙은, 이제 그 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이쪽인가 보다. 경남 도내 학생 수 변화. 저출산이 지속되다 보니 학생 수 감소도 심각해졌고, 경상남도에서만 매년 초등고생, 초중고생 1만 명이 감소 중. 학교는 매해 사립, 공립을 합쳐 25개 학교가 폐교 중이고, 매해 지방은 사실상 망해가는 중. 그나마 있는 아이들도 졸업 후에 대부분 수도권으로 이동한다. 진짜 이러다가 서울민국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서울민국, 부산민국. 큰일 났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들이 다 우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아포칼립스의 그런 그 다다르는 그런 자료들이 이렇게 좀 많은 것 같다. 좆바 같네 대한민국 진짜. 수도권과 세종 일대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소멸되고 있고 소멸주의 단계에 접어서고 있다. 야, 진짜 좆바 같다. 이게 강화도야. 이게 강화도고 인천. 내가 이쯤에 있어. 10대, 20대, 30대들 인구가 지방 인프라와 일자리가 붕괴되고 있다고. 계속해서 서울로 유입되고 있다고. 와. 문제는 지방 입장에선 이 흐름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방에 내려가 보면 젊은 사람들은 둘 중 하나라고. 외노자거나 공무원이거나. 지방은 이미 외국 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노령 인구들도 나이를 많이 먹어 노동 불가 상태로 가고 있다. 30년 후면은 84개 시군, 1383개 읍면동 소멸 우려. 그리고 출산율이 반등한다 그래도 지방에는 절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래, 그나마 출산율 자체도 반등 안 하고 계속 내려가는 중이라서. 인구 감소로 버려진 건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나도 바이크 타고 시외 쪽으로 많이 나가잖아. 이런 건물도 있어 진짜로. 사람이 안 사는 거야.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놔두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딴 데로. 현재 출산율이 유지되면은 한국은 2060년에
인구 3천만 명대 국가로 쪼그라들 예정. 지방 시민인데 약국 엑스레이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환경 때문에 정부 이주 준비 중. 야. 문제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 인프라가 완전히 무너진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거죠. 병원도 못 가고 병원 가도 이 엑스레이 찍기도 힘들고.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매해 큰 폭으로 감소 중인데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인프라를 찾아 수도권으로 계속 모여드니 수도권 집값은 매년 폭등하고 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였던 부산도 인천에 자리를 내주고 제3의 도시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인천이 부산 이겼구나. 지방은 이제 경북이랑 강원도를 합쳐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사실상 이미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야, 그 경북 지방 장난 아닌가 보다. 땅 넓은 나라처럼 인구 빠진 곳은 그냥 다 밀어버리고 산림으로 유지해버리면 안 되나? 그랜드 캐니언처럼? 그러네. 전문 여행지로 만들자. 결국 나중에 관광 인프라를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나도 찬성이야. 다음 천우이. 오, 많이 이뻐졌네. 오, 뭐야? 뭔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천우이 완전 이뻐졌네. 야, 이제 연말이라고 이제 저기 영화상 시상식 이런 거 하는구나. 오, 개 이쁘다. 이런 게 희망찬 글이지. 뭐 희망찬 자료가 따로 있겠냐? 이쁜 여자 보는 게 그냥 그게 희망찬 거지. 현재 대한민국 괴랄한 기상현상도 있어서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오기 시작해서 그 전라도 쪽? 그쪽은 큰일 났더만요. 예. 그래, 맞네. 전남 쪽 물이 안 떨어져가지고 이제 완전 저수지가 말라버렸어. 잘 씻지도 못한다. 물을 최대한 아끼는 거죠. 그리고 손 씻은 물은 잘 받았다가 용변 후에 바가지를 이용해서 붓고 그렇게 아끼고 있다고. 물이 안 나오니까. 가뭄 때문에 황백화 현상이 발생하고. 상수도시도 사업본부 관계자. 물이 예전에 여기 다 차 있었는데 광주 식수원 동복호 130일 뒤에 바닥날 수 있다. 동쪽에선 때 아닌 폭우가 일어나고 있고.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창고 바닥에 물이 한가득 들어오니까 아, 이거 아닌데 아닌데 이러면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기상기현상. 동쪽은 폭우, 서쪽은 가뭄. 동쪽은 물난리인데 서쪽은 물이 부족해서 먼 데서 끌어오기 바쁘다고.
중국 쪽의 가뭄과 폭염의 영향을 우리나라 서쪽이 받고 있다고. 차. 큰일 났노. 그러니까 오늘 좀 우울하네. 자, 봅시다. 메르세데스 벤츠 신규 구독 서비스. 야, 이 새끼들은 진짜, 아이, 진짜 이해 안 가. 이거 차 구독 서비스 뭐냐면은 차에 출력을 락 걸어놨다가 1년치 구독을 하면은 마력이 올라가는 거야. 예, 출력이 올라가는 거야. 구독 서비스. 돈 들어서 매핑하니까 아예 지들이 유료 서비스를 처만들었네. 근데 어차피 뭐 벤츠 탄 사람들이야 뭐. 근데 저거를 그냥 뭐 해킹해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 근데 그거를 하게 되면 이제 차에 관련해서 수리를 못 받는 거지. 그걸 만졌다는 이력이 있어버리면 그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아예 그냥 안 봐주는 거지. 보증이 날아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게 중화기관 총 K13이라는 총인가 보네? 아, K15? 람보 총, 득득이. 와. 내구성 지린다. 천발을 갈겨버리네. 막 연기 난다 이제. 총불이 휜다. 총불이 휜다. 불 붙었어. 총열 안 받고 그대로 진행한다고. 와. 나중에 이제 시켜주네. 야. 진짜 이 새끼 애새끼두네. 호날두 메뉴에서 이렇게 저기 당하고 영국단 다신 밟지 않을 것. 이삿짐 센터 벌써 불렀다. 어떡할라나 이제? 월드컵 끝나면 이제 무소속인데? 데려가려고 하는 팀도 없다면서. 호날두 실력은 아직까지 월클이래.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호날두가 들어감으로써 인해서 그 팀의 그 팀 분위기를 와해시킨다 그러더만, 팀원들 때문에 단체를 위해서 호날두를 수용하지 못하는 다음 유튜버 보겸 스페셜 MC. 방송은 이제 아예 안 하시죠? 보겸 한번 쳐보자. 보겸 활동이 조금 뜸한 것 같긴 하네. 그지? 여행도 다녔던 것 같고. 성형해서 얼굴이 아예 바뀌었다고? 그럼 얼굴을 이제 기존 얼굴이 아닌 거야? 보겸 S 얼굴을 그럼 안 밝히고 활동하는 거야? 이게 단진이라는 캐릭터구나. 야, 레고 따라한 거 아니야? 레고 아니냐, 레고? 레고인 줄 알았어, 나는. 안 해봐서 몰라. 단진 대가리.